전승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. 고승이 아빠 곽선영입니다.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봐. 아주 귀한 인물이라 자는 내한테. 저는 그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.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이긴다고 하면 가락이지.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딱 보니 가격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,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. 비싼데.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. 가격이 맞는데. 그때는 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 코브.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막 한 번 한 적이 있거든.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. 말하려니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.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.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, 어? 잘 해주지 못한 거.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그.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 해줬어 어렸을 때부터.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. 그 사람 좀 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최근에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. 아들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